오케이. 형님이 오늘 많이 취하셨습니다. My brother is drunk. 나 이런 거야. Oh my god. 오늘은 형님들과 함께 염창동에 있는 이모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모는 아니고요. 식당 이름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모의 집입니다. 유명한 맛집이거나 특별한 집은 아니고요. 이 병장님의 회사 근처에서 가장 조용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이모, 저희 왔습니다. Aunt, where are you? 메뉴판입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요. 이모, 뭐 먹어야 하는 거야? I'm hungry. 제철 모듬을 대짜로 준비해 주세요. 점심에 회정식도 먹으러 올게요. 오늘 특별한 친구와 함께 왔는데요. 저와는 30년 정도 된 친구이고 30 years friend. 형님들과는 아주 오래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봤던 사이인데요. Long time no see. 구독 중이라고 하고 영상을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하니 형님이 오늘 유난히 과하게 업되셔서 신나 보이셨어요. 오늘 형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중한 구독자를 실제로 마주하고 신나신 모습이셨습니다. Brother is happy. 기본한 주가 나왔습니다. 생고구마 도미 미역국과 고동이 나왔는데요. 걸쭉한 미역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먼저 맛을 봐주십시오. Brother first. 이 병장님도 맛을 부탁드립니다. 바다의 향이 물씬 나는데요. Oh my shit. 구독자 김 부장은 미역국이 너무 비려서 먹지 못했어요. 미역국 대신 소주를 원샷하고 반면 형님은 미역국을 좋아하셨어요. Delicious. 술자리 초반 두 사람은 급하게 가까워졌습니다. Best friend. 제철 모듬회가 나왔습니다. 광어, 송어, 우럭, 문어, 새우, 멍게, 오징어, 전복 등 11가지 종류의 제철 모듬의 구성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회는 물기 없이 쫀득한 숙성회라고 하시는데요. 평소 회를 잘안 드신 형님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김 부장이 있어서 그런지 형님의 리액션이 평소보다 다양하셨습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어떠신가요? 형님은 그 후 회는 한 점도 안 드셨습니다. 참 고마운 형입니다. Thank you, brother. 먹어보겠습니다. 이모의 집은 그때그때 숙성회도 있고 갓잡은 회도 내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숙성회가 갓잡은 횟감보다는 싱싱함은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씹는 식감과 찰기가 살아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Aunt, it's delicious. 염창동의 이모의 집 식당 리뷰를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좋은 의견도 있고 안 좋은 의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라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구독자 김 부장과의 만남을 즐거워하시면서 인기 인플루언서만이 누릴 수 있는 술자리의 이야기 주도권을 이어나가시며 즐거운 술자리로 이어나가셨어요. 때로는 라이브 방송처럼 카메라를 바라보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조언도 해주시고 갑자기 팬서비스 차원에서 러브샷도 해주시고 나 이런 건 안 해. 사실 김 부장은 남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친구인데요. 아, 송도 가자. 송도 가자. 구독자 김 부장의 집이 송도라는 사실을 알고 같이 가려고 하는 형님입니다. 형님의 표정으로 봐서는 진짜 송도에 가실 듯 싶었습니다. 아, 송도 가자. 단 한 명의 소중한 구독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인플루언서인 형님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은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형님은 회는 안 드시지만 통통하게 잘 삶아진 문어를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서 초장 맛으로 크게 한 입에 드시고 리액션을 해주셨는데요. 형님은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오늘은 손으로도 쫀득쫀득하다고 경쾌하게 표현해 주시고는 박력 있게 소주를 원샷 하셨어요. I like soju. 새우도 먹어보겠습니다. 탱글탱글함이 살아있는 새우를 간장에 찍어서 몸통부터 다리까지 한 번에 쏙 빠지는 단맛이 느껴지는 새우였는데요. 다음에 오면 새우만 꼭 주문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형님이 주문한 고등어 구이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고등어 구이를 가장 좋아하시는데요. 횟집에 오면 회는 안 드시고 서비스로 나오는 꽁치구이를 드시다가 마지막에 생선구이를 꼭 시켜서 드시는 형님이시랍니다. 이모 횟집의 고등어 구이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냉동 고등어 같았는데요. 겉은 바삭 속은 푸석했지만 만족합니다. 해물라면이 나왔습니다. 라면이 나왔다는 것은 형님이 많이 취하셨다는 증거인데요. 와우. Oh my god. 꽃게, 가리비, 오징어가 들어간 시원한 해물라면이었는데요. 지그시 향을 음미하신 형님은 서해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는 듯한 오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뜨거웠지만 크게 한 입 드시고 시원한 맛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면도 고들고들하게 잘 끓여진 해물라면이었습니다. 형님도 취향에 딱 맞는 라면을 찾았다며 감동하며 드셨습니다. 형님은 면치기를 하시다가 국물이 눈에 들어가서 한동안 눈을 못 뜨시기도 하셨는데요. My eyes. 금방 다시 회복하시고 국물을 드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구독자 김부장은 혼자 카메라를 응시하며 웃고 있는 모습과 벌떡 일어난 형님의 모습을 보고 구독자 김부장은 이제서야 형님과의 단 한 번의 술자리에서 형님이 술을 드시면 어린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주가 6병을 넘어갈 때쯤 구독자 김부장은 피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피로함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막잔을 포탕하게 드신 형님은 형님의 트레이드마크인 만족 퍼포먼스를 해주셨는데요. 와우. 항상 편집된 영상으로만 접하던 형님을 음악도 효과음도 없이 술자리에서 대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구독자 김부장의 동공이 확대된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염창동 이모횟집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